안녕하세요. 판공님 기술자입니다. 오늘은 단열 영상을 찍어 볼 거예요. 댓글에 단열 영상 좀 올려달라는 분이 계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로 외벽과 맞닿아 있는 벽이거든요. 이쪽을 단열할 건데 이게 어떻게 단열하시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게 아이소핑크 50T짜리거든요. 보시면 50T를 붙이고 30T를 붙이고 우리 다루끼리 하는 목상을 붙이고 석고보드 2P를 붙일 거예요. 이제 어떤 재료를 쓸 건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소프트폼이라고 보이잖아요. 소프트폼은 창틀 테두리에 붙일 거예요. 이 폼 같은 경우는 일반 폼과 다르게 보건력이 있어서 이런 창틀 같은데 문을 닫으실 때 보면 충격이 가해지잖아요. 얘네는 보건력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폼을 쓸 거고, 그 다음에 단열재 붙여야 되잖아요. 단열재 붙일 때는 폼본들을 이용해서 기밀 시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단열재를 붙이면 이런 사이사이가 조인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조인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3M 단열 테이프를 통해서 이걸 붙여줄 거예요. 스프레이 폼, 이것은 나중에 이 부분 목상 사이에 스프레이 폼으로 도포를 해줄 겁니다. 이게 27mm라서 30T를 넣으면 석고보드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써서 시공을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시공하는 법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예전에 영상을 보시면 이 보드로 마감한 게 많았었어요. 이 보드로 마감을 저도 했었는데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이제 이 보드 같은 경우는 마감할 게 바로 마감재가 떨어질 때 도배가 다 바로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목상을 대면 석고보드 작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저도 이제 FM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최대한 이제 단열 부분은 이렇게 석고보드 2P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화재 발생 시 내화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이제 작업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여기 벽면에 붙어 있는 이런 철물들을 먼저 제거를 다 할게요. 보시면 여기도 목 같은 거 많죠. 이걸 다 제거를 먼저 할게요. 자, 벽에 붙어 있는 철물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창호 샤시의 틈 있죠. 여기 보시면 이 틈을 이거를 기밀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할 폼이 소프트 폼이에요. 이 폼을 채워서 일단 그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물은 무조건 뿌리셔야 돼요. 자,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우레탄 폼을 보온하는 보온 가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전기장판처럼 컨트롤러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폼 사용 온도가 5도 이상부터 사용 가능한데 겨울철 되면 5도 밑으로 떨어지면 폼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녀서 보온을 해갖고 쓰면은 더 잘 뿌려지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좋아요, 이 가방. 폼 뿌리기 전에 물을 뿌리고 폼을 다 뿌리고 나온 후에도 물을 또 뿌려주셔야 돼요. 물을 얼마큼 뿌려야 되는지 모르실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께 영업 팀장님께 물어보니까 그냥 많이 물이 흐를 정도는 말고 그냥 뿌렸을 때 지나가는 정도? 그 정도면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표면이 굳어야 돼. 한 30분 있다 와야 돼, 이제. 자, 지금 폼이 굳었는데 이제 커팅을 시작할게요. 자, 지금 폼 쏘는 거 다 긁어 놓고 지금 단열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이 단열 테이프는 기밀에 있어서 중요하고 습도 투과율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붙일게요. 아이소핑크 50, 아이소핑크 50, 100T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보드 30T를 붙여서 130mm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열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보드로 마감하는 게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 하지 마라. 그거는 이제 화재 났을 때 엄청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그래. 제가 기술자라고 이제 이름을 걸고 하는데
어찌 보면 조금 표준에 안 맞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니래요. 200제곱 미만은 우리 현관문이 있기 때문에 대피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써서 뭐 그건 아닌데 이제 그분들의 권장사항이 꼭 섞어보도 마감을 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앞전에는 제가 이런 단열 테이프도 안 썼어요. 근데 이제 단열 테이프도 써야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원래라면 여기 보시면 기역자 꺽쇠 청물도 붙어야 되거든요. 샤시를 받쳐주는. 근데 여기는 지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두께가 있어서 철물을 여기 걸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요 샤시 같은 경우는 지금 철물 안 돼도 이게 별로 안 내려앉아요. 샤시 폭이 길어지면 철물을 대셔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자체만으로도 힘이 좀 받치거든요. 그래서 철물을 일단 뺐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FM대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어차피 배우는 입장이고 물론 현장 경험은 있는데 저희들 기술자들이 솔직히 뭐 학원이 있고 뭐 교육 기관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보면은 이제 물건 사는데 아니면 이제 인터넷 아니면 거기 이제 주변의 어르신들한테 배우는 거라서 표준 시공을 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나는 이 방법 썼는데 괜찮더라 이런 방법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을 써보니까는 의외로 잘못된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괜찮은 방법,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표준적으로 가보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 붙일게요. 너무 많이 얘기했다. 이거 안 떨어지냐? 지금 한 면만 붙여봤는데 느낌이 쫀쫀한 게 벌써 느낌 자체가 단열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 좋네. 지금 첫 번째로 붙일 50T 아이소핑크를 재단을 다 해놨어요. 이게 재단을 먼저 해놓고 붙이는 게 작업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다 잘라놓고 이제 바로 붙이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펌본드에도 물을 뿌려주셔야 돼요. 단열재를 고정하는 거 이거 눌러서 해도 되는데 누르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써놓으면은 고정이 바로 되기 때문에 작업이 좀 빨라요. 자 보시면 이제 짱짱하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한 5분 정도 밀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안 부풀려면.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새로운 아침 밝았습니다. 오늘 2일차 제가 이전에 못했던 부분을 마무리 지을 건데 자 이쪽에 지금 50T를 한 장 붙였어요. 그 다음에 위쪽에도 단열을 같이 해줘야 되고 이 측면도 같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먼저 50T를 한 장 붙여놓고 여기 보시면은 다 이렇게 상 있죠? 상은 안 걸고 바로 섞어보도록 할 거라서 지금 제가 천장은 50T로 바로 작업을 할 겁니다. 제가 위쪽하고 측면에도 마저 붙일 건데 이게 붙이는 이유는 외벽이고
이게 외벽에서부터 나오는 벽, T존이거든요. 그런데 열교가 같이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450 이상은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하고 위쪽에도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앞쪽에는 제가 폼 본드로 제가 시공을 했어요. 폼 본드. 근데 측면은 스프레이 폼으로 시공을 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뭐 정답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 벽돌로 쌓아 올렸잖아요. 그럼 이런 구멍들이 엄청 무수하게 많으니까 이걸로서 그냥 다 메꿔준다는 생각으로 뿌려서 시공을 해볼 거예요, 지금. 이게 정답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최대한 그 현장에서 이제 업자가 판단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엄청 많이 불었잖아요. 이렇게 붙이면은 이 구멍까지 다 메꿔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면, 위에면, 좌측면까지 단열을 다 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쪽에는 기본 콘크리트 안에 단열재가 들어있는 상태고 여기까지 단열하면 방이 너무 좁아져서 쓸 수가 없다 해서 주인분하고 이야기된 게 이 벽은 안 하기로 했어요. 원래라면 이제 이 벽도 같이 해주면 좋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했고 지금 이제 다음 작업은 여기 그때 8067이라고 3M 테이프인데 단열 테이프예요. 폼 사이에 사이 붙인 곳에 이걸 이제 붙여서 방습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단열 테이프로 이 조인 부분은 전부 다 마스킹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자, 다음 작업은 50T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30T를 붙일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제가 50T 아이소핑크를 붙이고 이제 바깥쪽은 30T 아이소핑크를 붙여서 총 80T를 붙였어요. 제가 지금 실리콘을 쓸 건데 어디에 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틈, 뭐 샤시하고 단열재 사이에 틈이 있어요. 이게 한 2-3mm 정도 되는데 2-3mm는 단열재를 안 붙여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이래 놓으면 조금 마음이 좀 안 편해요. 그래서 이것까지 마무리를 지려고 제가 실리콘을 쓸 겁니다. 이 실리콘은 다목적 실리콘이에요. 일반 우리 비초산 이런 거 말고 하여튼 모든 조건에서 다 사용 가능한 실리콘이거든요. 실리콘을 테두리 부분을 다 썼어요. 우리가 단열재 붙일 때 기밀 기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공기가 안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방법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실리콘을 한번 둘러주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이제 테이프를 한번 더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더 꼼꼼히 해줄 수도 있고 그냥 바로 작업할 수도 있고 이게 뭐 선택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제 최대한 조금 더 꼼꼼하게 해보자는 생각에서 실리콘을 발라봤습니다. 조인 부분에 단열 테이프를 다 붙였어요. 지금 제가 기존 방식이었다면 단열 테이프를 안 붙이고 50T, 30T E보드로 마감을 지었을 건데 지금 이쪽에는 다루끼를 대고 석고보드로 마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정이 조금 늘어났어요. 지금 이제 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80T라서 지금 타카를 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본드로 다루끼 상을 붙일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본드까지 넣어서 산까지 걸었어요. 이 위쪽에는 피스를 박아서 고정을 시켰고, 밑에 쪽은 에폭시를 발라서 고정을 시켰어요. 바닥 쪽에는 난방배관이 지나갈 수 있어서 탁할 안 쳤고요. 측면에는 아시다시피 단열재가 들어와서 밖에 좀 어렵죠. 그래서 본드를 넣고 이 안쪽에 단열재를 넣으라고 하는데, 이게 단열재를 넣어버리면 이거 잡을 힘이 좀 약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할 거는 단열재를 넣는 것보다는 저는 스프레이 폼, 이 폼을 써서 안쪽에 단열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굳으면서 이 와구까지 같이 세게 잡아주겠죠. 작업을 끝냈어요. 아, 이쪽 면은 아직 마감이 아니라서 오늘 단열 부분만 제가 이해를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마감쳤는데, 제가 최대한 패시브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FM대로 진행을 해봤어요. 일단은 30T, 아, 50T 되고 30T 되고 다루끼 되고 서커보드까지 마무리 쳤거든요. 제가 이전에는 E보드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E보드가 작업이 확실히 빨라요. 제가 FM대로 진행을 쭉 하는데 확실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 진짜 정석 시공이 생각보다 쉽진 않다, 이걸 느꼈어요. 물론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긴 들어요. 제가 이보드를 했을 때이 정도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그 16만 원 정도 들고, 지금 석고보드로 작업했을 때는 다루끼, 그 다음에 석고보드 이제 짜는 시간, 이런 거 들어보니까 거의 21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인건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제가 이보드로 만약 작업을 했으면 하루만 다 끝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테이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루끼 상도 짜야 되고, 뭐 이런 공정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일할 때 공정이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일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제 비용도 같이 추가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 이틀 정도 작업이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만 이틀은 아니고 거의 이틀 정도 작업이 소요된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금액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사람이 30만 원짜리 인건비면 46만 원 정도 들겠네요. 근데 뭐 거기에 뭐 마진 같은 데다 빼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걸 이틀 작업을 한다, 그러면 60만 원에 21만 원이면 81만 원, 이렇게 비용이 들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물론 FM들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비용을 생각 안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판단은 소비자분들께서, 아, 나는 이제 정석 시공을 하고 싶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 시공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아, 그래도 저는, 아, 좀 돈이 좀 없다 싶으면은 뭐 GCS 보드라든지 E보드라든지 뭐 마감을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건축사 협회에서는 필히 석고보드를 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투피를 친다고 했는데, 제가 계산을 다 했어요. 샷시 계산을 150몇까지 빼놨는데, 콘크리트 자체가 이렇게 좀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투피를 못 치고 원피만 쳤습니다. 그것만 빼고는 거의 표준 시공했다고 보면 될것 같고, 지금 하얗게 더 있는 거 있죠? 석고보드 치면은 이제 석고보드 사이사이에 틈이 붙잖아요. 뭐 제가 이제 전문 목수가 아니라서 못 붙인 것도 있는데, 틈이 벌어지는 거는 핸드코트로 메꿔줘야 된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정들이 엄청 많은 거죠. 자, 마무리. 자, 제가 이제 애플 시공을 해봤는데, 이제 우리들도 이제 벼라야 되지 않겠어요? 뭐 비용이 조금 더 주더라도 FM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최대한 이제 이것도 보여드릴 거고, 뭐 이보드도 보여드릴 건데, 이제 될수 있으면 이제 단열재 마감은 석고보드로 하는 쪽으로 이제 집주인분한테 얘기해서 이 얘기를 할것 같아요.
왜냐면 그전에는 뭐 제가 이제 가성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안전도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저도 마인드를 바꿔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쪽으로 좀 하세요라고 이제 유도를 조금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 공사 마무리되면 그때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화이팅!